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이게 바로 반건조 오징어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촬영에 앞서서 저희 항상 촬영을 도와주시는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은 같이 못하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단촐하죠? 집에 있는 마른 오징어를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이 마른 오징어 정말 그대로 마른 오징어고요. 이거 보통 집에서 맥주 안주나 혹은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구워 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굽기도 하시고. 그래서 마요네즈나 청양고추 넣어서 찍어서 드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고 맛있는 마른 오징어를 평소와 다르게 먹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준비물은 되게 간단합니다. 물과 오징어, 그리고 콜라. 콜라는 광고 아니고요.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355ml짜리 콜라를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빨리 이걸 하고 싶으시면 500ml 콜라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이다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콜라로 했을 때, 이 마른 오징어에 살짝 콜라 향이 나면서 단맛도 느껴지고, 부족한 감도 되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만 해먹는 레시피일 수 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줘도 칭찬받았던 방식입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믹싱볼이나 아니면 일반 그릇을 준비하셔서 여기다 콜라를 부어주세요. 콜라의 양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저렴하고 캔콜라 하나가 또 남기지도 않고, 콜라를 페트를 뜯어서 남으면 아무래도 김이 빠지니까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콜라를 드시다가 남으셨을 때 탄산이 빠진 콜라여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콜라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 정말 퍽퍽한, 이 그대로 딱딱한 마른 오징어를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급하신 분들은 5분, 그래도 평범하게 기다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좋고요. 20분이나 30분까지도 담궈봤는데 조금 더 부드러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에다가 오징어를 담궈두시고 시간이 흐르기를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징어의 육질이라고 하죠. 오징어의 이 질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오징어 껍데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탄산과 만나게 되면 껍데기가 조금 더잘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른 오징어를 그냥 구웠을 때는 그 오징어 특유의 짠맛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징어의 짠맛은 줄어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액체에 담궈지니까. 그리고 콜라의 향과 콜라의 맛이 살짝 입혀져 있고 단맛이 좀 올라갑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오징어를 담가 놨어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오징어가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을 담가 놨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딱딱해지지 않고, 물론 물에 담가지면 다 똑같은 것처럼 반건조 오징어처럼 살짝 이렇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느낌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은 물을 끓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또이 콜라에 담아두었던 오징어를 2분에서 3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말 그냥 이 상태로 넣습니다. 이렇게 그냥 2분에서 3분 정도를 익혀주시면 됩니다. 제가 2분에서 3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이렇게 업소용 화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하시거나 보르스타 같이 불이 약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호에 맞게 2분에서 3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편하신
본인이 이 정도가 맞다 싶은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좀 젊으신 분들이나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이 드셔보시고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30초에서 1분 기호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1분 30초가 됐을 때 불을 껐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무슨 구운 오징어야, 마른 오징어야, 일반적으로 먹는 거 다른데 잘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바로 반건조 오징어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뜨겁게 먹는 게 아니라 찬 물에다가 차갑게 한번 식혀서 잘라서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실제로 저는 이걸로 오징어 볶음을 해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전혀 이질감 없고 정말 괜찮게 오히려 별미처럼 먹었습니다. 오징어 볶음을 생 오징어나 냉동으로 해드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식당에서는 일부러 건조되어 있는 반건조 오징어를 이용해서 식감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물에 삶아? 불에 굽지도 않아? 이게 맛있을까? 라고 생각을 갖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저는 그 뒤로는 구운 오징어는 잘 먹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입,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먹다 보면 점점 손이 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